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트리입니다. 세상엔 닮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끼리도 닮고 자동차끼리도 닮습니다. 잠깐, 이건 그냥 베낀 거잖아. 그리고 키보드도 서로 닮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대로 뽑은 닮은 키보드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텐키레스 키보드는 제외하였습니다. 딱히 특징이 잘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입니다. 본 영상은 어떤 제품을 비난,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재미로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쿡스사의 CK700입니다. 카일 광축을 사용하는 비키 스타일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비키 스타일의 하우징, 키보드 옆에 있는 라이트,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생각나는 단 하나의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커세어사의 스트라이프가 떠올랐는데요. 두 키보드 모두 비키 스타일, 금속 재질의 하우징, 옆라인의 라이트 기능까지. 개인적으로 CK700을 보고 이 키보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각각 카일, 체리축으로 사용된 축이 다르며 브랜드 밸류 등의 각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K700은 키보드 덮개를 주지만 커세어는 덮개 따윈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그래도 전 둘 중에 뭐 살 거냐고 물으면 돈 모아서 커세어를 살 겁니다. 이뻐. 두 번째는 F4사의 K690, 맥스틸사의 G750, 퓨전 FNC사의 드라칸 M키 MK104 MS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앱코 K690은 스텝스컬처2를 채택한 오테미 청축을 사용하는 키보드고, 맥스틸 G750 역시 스텝스컬처2를 채택한 카일 청축을 사용하는 키보드이며, FNC 드라칸 MK104 MS는 비키 스타일의 젠테크 청축을 사용하는 키보드인데요. 젠테크? 처음 들어보는데. 이 세 키보드를 보고 있자니 떠오른 키보드가 단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사의 블랙이도어 얼티메이트, 그리고 얼티메이트 X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는 비슷비슷하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키보드와는 다르게 레이저는 자사의 녹축, 즉 그린 스위치를 사용하며 브랜드 밸류 등 영향을 받아 역시 가격이 더 높습니다.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셋 중에 뭐 사겠냐고 물으면 블랙이도우라고 답하고는 싶지만 이미 데스헤드에서 레이저의 내구성을 맛보았기 때문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성 컴퓨터의 G튠 MBF70입니다. G튠 MBF70은 비키 스타일의 스텝스컬처2를 채택한 멤브레인 키보드입니다. 4가지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방수까지 지원한 이 키보드를 보고 있자니 저는 제닉사의 타이탄이 생각났습니다. 비키 스타일 스텝스컬처2를 채택한 타이탄은 멤브레인과 기계식 버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멤브레인은 7가지의 백라이트와 방수 기능을, 기계식은 레인보우 백라이트와 오테뮤 스위치를 채택한 키보드입니다. 근데 멤브와 기계식 무게 차이가 크질 않습니다. 가격은 역시 기계식이 더 비싸긴 하군요. 이 중에 뭘 사겠냐고 물으면 저는 취향과 안 맞아서 안 사겠습니다. 여러가지 금속 재질의 키보드를 살펴보았지만 이 둘이 가장 유사하게 생긴 제품이었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한성 컴퓨터의 G튠 MKF20S입니다. 얘네는 키보드 이름이 왜 다 이러니? 스텝스컬처2와 레인보우 백라이트, 그리고 오테미 스위치를 채택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보호형 키보드답게 가격은 저렴한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는 유독 단 하나의 제품을 많이 참고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체리사의 MX6.0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스텝스컬처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레드 백라이트가 적용된 금속 하우징을 사용하는 체리사의 키보드입니다. 물론 체리사의 제품이니까 당연히 체리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키보드의 전체적인 생김새나 특히 옆라인의 생김새 등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어마어마한 키보드이긴 합니다. 저는 이 돈으로 다른 걸 살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오래전에 나온 키보드라서 그렇긴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내 맘대로 뽑은 닮은 키보드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키보드라는 것 안에 많은 걸 담기는 힘들 테니까요. 이상 신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